이번에는 포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쪽에 묶어줄 부분을 미리 먼저 걸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을 적당량 짧게 잘라주시고 위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옆으로 그냥 놓고 감아주시면 돼요. 나중에 하고 위쪽을 마감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고 그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감아주시면 됩니다.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아놓고 적당한 두께가 되었을 때 마무리는 아래쪽으로 왔을 때 가위로 잘라주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테슬이 될 거예요. 위쪽, 아래쪽 여기 가운데 부분을 실을 이용해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슬을 고정시켜야 하니까요. 테슬 고정시킬 때는 바늘이나 가운데가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을 이용해서 하시면 좀 더 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빗이 바늘이기 때문에 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었다가 빼고 1번, 2번 이쪽을 꼭 묶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2번 포크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만들면 좋은 점이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고정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편리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위쪽이 될 거고요. 여기 뒤쪽을 묶어주세요. 꼭 잡당겨서 이렇게 꽉 조금 잡아서 묶은 다음에 꼭 묶어주고 이렇게 2번 묶은 다음에 바늘을 빼지 말고 바늘을 이쪽으로 넣어서 밑으로 빼줄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포크에서 빼주셔도 됩니다. 짠! 이렇게 해서 뺀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이 아래쪽이 테슬이 됩니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감아뒀던 부분을 그대로 넣어서 딱딱 잘라주세요. 길이는 나중에 완료하고 나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 이 실 부분을 테스트를 고정시킨 이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밖으로 두면 보기 쉽기 때문에 이 머리 부분으로 넣어가지고 안쪽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 바늘이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네요. 이렇게 머리 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다리로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쏙 잡아빼서 이렇게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넣어서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서 테스 길보다 좀 짧게 잘라서 마무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고 머리 부분 여기를 좀 묶어주세요. 주세요. 머리 부분도 두 번 묶은 다음에 안쪽으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이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서 밑으로 갈 수 있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당겨서 앞으로 돌려서 여기 옆부분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좀 마무리 부분을 좀 짧게 잘라주고 살짝 돌려서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 핀셋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핀셋을 살짝 이렇게 펴서 이렇게 여기 실 부분을 살짝 들어서 그냥 위쪽을 걸어서 고리가 될 수 있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머리 부분이 동그랗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당겨서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짠. 이렇게. 여기 이제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길이에 맞게. 테슬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뭔가를 이건 짝꿍인 거는
그냥 걸어만 볼게요. 스마일. 15개 된다. 15 스마일을 달아서. 커다란 애로 했으면 더 예쁠 텐데. 15 참을 달아서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짠. 이렇게. 귀엽다, 귀여워. 글쎄가 깨끗이 닦으면 닦아줄게요. 근데 스마일에 스마일 얼굴 닦아. 스마일이 그러니까 또 배가 고프네. 그러게 언니. 수업 다 됐지. 어. 아까 얘기하면서 그것도 머리 썼다고. 너무 약간 진짜 배고픈 것 같아. 빨리 그래도 해놓고 먹을까요? 또 치우고 이제 힘들어서 같이.